자, 이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등변분포 하주입니다. 자, 등변분포 하주 이렇게 문제를 주어지면 먼저 반려 VA, VB, 그 다음에 수평역 HA, 그 다음에 이 3분의 1 지점 368, 90 킬로뉴턴. 이거는 3분의 6이죠. 2미터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첫 번째 발력을 구합니다. 자, 시그마 FX축은 0, 오른쪽 방향 플러스. 하지만 따라서 HA는 0. 한 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시그마 MA는 0, 시계 방향 플러스. 따라서 90 곱하기 4 마이너스 6R VB는 0. 따라서 VB는 얼마 나옵니까? 그렇죠. 636, 60kN. 또 시그마 FY는 0. 위로 가는 건 플러스. 따라서 VA 플러스 60은 90. 따라서 VA는 30kN. 이렇게 나왔습니다. 30, 60. 이거는 0kN, 이 상태에서 이제 구해야겠습니다. 전단력도입니다. 자, 전단력도. 자, 일반식으로 2번 전단력 또는 VX는 VA-2LW(X)제곱 맞죠? 따라서 계산하면 30-2.5X제곱 따라서 VX가 0일 때는 30kN이 되고요. VX가 얼마일 때 30-2.5X제곱은 0일까요? 따라서 X제곱은, X는 계산하면 3.46m가 나옵니다. 이 X가 3.46일 때 전단력이 0이 위치는 X는 3.46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VX가 6일 때는 30 곱하기 마이너스 2.5 곱하기 6의 제곱. 계산하면 60이 나와요. 이걸 그려보겠습니다. SFD입니다. SFD. 자, 30일 때. 이거는 30이죠. 얘는 60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 거리가 3.46m일 때이 식은 30마이너스 2참수죠. 이런 식으로 2차 함수, 즉이 식은 30-2.5x의 제곱입니다. 이게 SFD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3번 힘 모멘트 도입니다. MX는 VAX
마이너스 2L분의 WX의 제곱 곱하기 3분의 X는 30X 마이너스 6분의 5X의 3승. 따라서 MX가 0일 때는 0, MX가 3.46일 때는 30 곱하기 3.46 마이너스 6분의 5, 3.46의 3승은 바로 계산해보세요. 답 나오죠? 69.3 킬로뉴턴 미터. MX가 6일 때는 얼마? 0이죠. 따라서 BMD는 3차 곡선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에 MX 69.3 킬로미터 이렇게 3차 플러스 3차 곡선이 됩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자, 전달했던 휘모멘트도 최대 휘모멘트 이렇게 구하는 거. 자, 먼저 반력을 구하고요. 그럼 이 시간이 나오고 전달이 또이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전달이 여기 위치 나오고 휘모멘트도 이렇게 식을 구하면 이게 모멘트 맥스가 됩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5월 26일 목요일입니다. The best or nothing.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감사합니다.